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져가는 4월의 끝자락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서정보 편의점 진행을 맡은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강서정보 편의점은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입니다. 그럼 4월의 마지막 주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방화 6복지관에서는 강서 평생학습, 민주시민 캠퍼스, 참여민주주의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민주시민 캠퍼스는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같이 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학교수, 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주민들과 마을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적 대화법, 토론기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서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 아지트, 청년 자율활동 동아리를 오는 8월까지 모집합니다. 또 2022년 청소년 아지트 웰컴 놀이터 1일 특강도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2022년 17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한사회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음악, 미술치료와 문화체험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수강 후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면 국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멈추었던 우리의 일상,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 곳곳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전환의 시기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강서 지역 정보를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